구단의 전설의 투수 설까치. 요즘 엄지의 머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 엄지의 머리는 내가 직접 깎아줄 거야. 엄지야, 가만히 있어. 나 외인구단의 천재 타자 마동탁이야. 와. 나 설까치한테 치는 거 싫어하지. 마동탁. 설까치. 너 경고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 엄지 만나지 마. 좋아, 그럼. 뒤로 만날까? 뜨쓰! 느낌이 이상해. 전혀 유치하지가 않아. 신하의 전진이 주차장에서 차 좀 뒤로 빼주세요 이랬더니 전 전진밖에 못하는데요? 이러겠는걸? 뭐가 이렇게 길고 안 웃겨? 제식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까먹어. 네가 암만 이렇게 난리쳐도 엄지를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보내지 마. 난 가인할 거야. 밥 먹다 혓바닥 깨문 것만큼 아주 기분 더럽고 좋아. 제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아. 말이 안 되면 속아 될까? 이 자식이 끝까지 그럴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니들 이참에 사과해. 정말 신선해. 근데 먹기 싫은 이유는 뭘까? KBS 사장님이 이 개그를 듣는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는 걸?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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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까치, 넌 나의 호적수가 안 돼. 어서 빨리 이 바닥을 뜨시지. 이 바닥이 뜨시다고? 차가운데? 뜨시! 장난하지 마. 오늘 경기 얼마 중요한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무슨 경기인지 알아? 불경기. 뜨시! 전혀 식상하지가 않아. 김국환의 타타타만큼 신선해. 이 자식, 김은국을 김국환이라고 그러질 않나, 이 자식이 시작부터. 좋다. 마동탁! 잠깐! 이 자식이 관객보다 먼저 웃으면 어떡해? 조용히, 이 자식아! 간다! 설까치! 설까치 왜 그래? 설까치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지러워. 물 좀. 물. 아, 백두산 뭐해? 어서 빨리 물을 가져와! 물은 셀프야. 땡! 장난하지 마! 찌찌뽕! 땡! 신데 아직 공선이는 안 오는 거야. 민석 씨. 그렇죠. 야, 너 이거 뭐야? 아니 네? 너 영화 보러 극장 불러내더니 네가 늦으면 어떻게 극장에, 그리고 이 차림이 뭐야? 미안, 나 안무 연습 좀 하고 오느라. 아니 무슨 안무 연습? 나 벨리 댄스 배우잖아. 아니 왜? 난 제이의 미나 밀리나야. 사람들이 나보고 많이 밀린대. 키스 갖고 싶지? 이래도 내가 밀리나? 봉순아, 쏠리나? 민석 씨 가끔 주제도 모르고 까불더라. 미안해, 농담이었는데. 앞으로 조심해.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봉순아 미안해. 봉순아. 응? 근데 너 팔에 털이 왜 이렇게 많아? 민석 씨, 털 많은 여자가 미인인 거 몰라? 무식하기는 진짜. 아, 그럼 털 많은 여자가 미인이면 털 많은 남자는 뭐야? 털 많은 남자는 애교가 많대. 아, 애교. 그것도 몰라? 내 코털이 너무 삐져나오네요. 애교가 없어졌다.
네, 형님. 이 이른 시각에 영화관은 왜 오셨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단체 관람 왔어. 아니, 그렇다면 고등학생? 동안이지? 어? 축하해줘. 나 이번에 앨범 낸다. 아니, 무슨 앨범이요? K의 SS501. 네. 더블캐스 500일이야. 사람들이 나만 보면 500일 동안 더블카드. 이젠 끝났어. 마법은 풀렸어. 너를 가둬둘 운명은 없어. 정말 더부룩하네요. 이석훈 농담시군. 강남필인데. 형님, 저 영화 볼 건데 같이 보시죠. 영화? 무슨 영화? 이번에 웰컴 투 동막골 속편 나왔더라고요. 속편? 웰컴 투 동막골 속편. 웰컴 투 스미골. 여기 내가 왜 있어 여기? 어? 스미골하고 가장 닮은 연예인 1위 뽑으셨어요. 내가? 근데 이 영화 삼류 같지 않아요? 삼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얼굴이 삼류다. 현대 연예 백서 27. 여자친구의 오빠가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웃어라.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아유 배꼽 떨어졌네. 근데 형님, 이마에 여드름 나신 것 같은데요? 나 이마 여드름? 예.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 누구? 누구야? 이런 누구? 감정 처음이야. 어? 누구? 우리 학교 교생 선생님인데. 아, 교생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아, 진짜요? 누군데요? 여원 선생님. 여원 나오는구나. 여원. 어머, 여원 섭외 됐어? 여원 섭외 됐어? 여원 선생님. 뽀뽀할래? 살리고 싶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노래가 뭐냐면요, 은하철도 999.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살리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이티가 왜 왔니? 이티가 지구에 왜 왔니? 이티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다 이티가 왜 나와요 지금? 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하철도 999. 열심히 노력해서 잘 불러줘요. 알았어요? 알았지. 자, 갑니다. 살리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형, 내가 여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 나 여자 안 만나. 요즘 만나는 여자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 키 맞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안 만나. 나 아, 형한테 딱 맞는 그런 여자. 오, 있어. 진짜? 있어. 어디? 저기. 저기 어디? 은하수를 건너면 외계인? 어. 셋, 넷. 우주 선거장에 햇빛이 막 버스를 딱 우리 셋이서 딱 타고 가는데 어떤 우유빛 피부의 아가씨가 막 딱 타가지고 아주 그냥 조신한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너무 연약해 보이길래 아가씨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하더니 싫다고 아예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실갱이 하는 순간 가방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가방 안에서 담배 한 보루가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그 여자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짧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우리 완자가 담배값을 막 주워 담고 있는데 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그 여자가 발라다 넘어지는 순간 그걸 본 남자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미친다.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어? 넘어진 여자는 얼마나 창피하겠어? 어? 쳐다보지 말고 니네 할 일 해! 라고 말했던 병만형이 이수가 놓치지 않으려고 어디선가 솟아오르네. 아저씨! 길 아저씨! 멈추지 말고 이 상태로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맞습니다. 저는 이 시대 최고의 박사 남박사입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을 했지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이 지구상의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 몬스터입니다. 저는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100여 개를 파놨지요. 하지만 이 녀석은 함정 100개를 모두 영악하게 피하고 결국 우리 집 앞에 거미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 야생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쇠창살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몬스터, 너는 절대로 이 쇠창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노노노노. 이 녀석을 보세요. 이 녀석을 잘 보세요.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자신을 치장을 했지요. 아니, 동물의 뼈를 먹다니. 헤이 몬스터, 도대체 그건 뭐지? 양빠잉. 양빠잉? 양빠잉. 이 녀석 방송을 할 줄 아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힘은 엄청나지. 이 괴력에 한번 붙들리기라도 하는 날이면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겠어요. 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잘 보세요. 어? 엄청난 괴력입니다. 이 녀석 이거 뭐야? 이 힘도 없는 녀석이 말이야. 미안하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우유를 줄게. 좋아, 몬스터. 이 몬스터. 몬스터! 손을 이용해서 먹어야지.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녀석입니다. 헤이, 몬스터! 몬스터! 손으로 들고 마시라고. 역시 지능이 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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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좋아. 네가 아무리 멍청해도 상관이 없어. 저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돈만 벌면 되거든요. 미안하다, 몬스터. 내가 너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만 하다니. 반띵. 뭘 반띵 하려서. 여자친구 생겼어. 어. 또 협박했어. 아니야, 협박을 해. 아, 깜짝이야. 형, 근데 나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형, 여기 꼬집어, 꼬집어봐. 에이, 자,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생신이, 너도 여자친구 생길 수 있어. 생겼다, 진짜. 에이,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낚시 오니까 진짜 좋다. 아, 진짜 낚시 오니까 좋다. 야, 야, 우리 자리 잡아야지. 그래, 그래. 아, 나 그럴 줄 알고 형들 가방에다가 의자를 갖다 놨어. 아, 진짜? 의자 갖다 놨어? 야, 의자 보자. 오, 의자 좋다, 야. 이거 딱, 이거 세팅 딱 해가지고 낚시하면 원천 낚시. 우리 지현이가 나에겐 조금 독특한 의자를 준 것 같다. 왜? 장난하냐? 왜? 왜? 너 지금 나보고 낚싯대에서 떼밀라는 거냐? 아니야. 목욕탕에서 쓰면 되잖아, 그냥. 어, 목욕탕에서 이 의자를 쓰라고? 그래. 너 만약에 목욕탕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이 의자로 중요한 부분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너 이 의자는 어디다 쓰는 건지 아니? 어디다 쓰는 건데? 목욕탕에서 큰 불이 났을 때 다른 데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 앞을 보면서 가는 얘기야. 아, 그거 알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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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야. 머리 좋다, 이거. 막둥이한테 뭐라 하지 마지 마. 그래.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 그만. 뭐야, 지금. 아, 왜 다 그날을 울리고 그래. 울지 마. 잠깐만. 잠깐만. 어! 장난하냐? 왜? 네 눈물은 무슨 HCL이냐? 어? HCL이 뭐야? 염산이지 뭐긴 뭐야. 반말 같잖아. 그만해, 말이 너무 심하다. 반말 알아듣더라 지금. 어, 잘해왔어. 반말 알아들었어 지금. 전화, 너 근데.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지나가면서 재채기한 적 있니? 어떻게 알았어? 세금 올랐더라. 무슨 세금 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낚시나자, 낚시나. 그래, 낚시하자. 그래, 낚시하자. 아, 낚시나 한번. 낚시하자, 낚시하자. 나 낚시하고 싶었어. 의자, 내 의자. 내 것만 이상한 거야. 자, 아유,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저, 어 형이 걸린 거 같아. 어? 걸린 거 같아요. 장난하냐? 야, 내가 무슨 발레리나냐? 발레리나냐? 야, 난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 난 터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 시덕이 형 왜 좋아하는지 아니? 왜 좋아하는데? 시덕이 형 언제나 터프한 사람이거든. 무슨 말이야? 나 터프가이야. 진정한 사랑이는 찢어진 청바지만 입는다. 네가 이렇게 취하게 만들었다는 네가. 아니야, 아니야, 네가 아니야. 그만해. 말도 안 돼. 니 형 얘가 싸움 아니야. 얘가 얘 나쁜 놈. 야, 그만해. 너 나와. 너무 오버해. 랄랄라. 너무 오버해. 울지 마. 그래, 코프라. 한 번 더. 더럽게 뭐 하더라. 동생 건데. 진짜. 장난하냐? 어? 네가 무슨 모세냐? 모세야. 사람인걸, 사람인걸. 뭐 사람이야. 맞아, 사람. 맞아. 지현아, 너 어제 새벽에 신문 돌리는 아저씨 만나서 악수한적 있니? 어떻게 알았어? 석관으로 바꾸셨어. 뭘 석관으로 바꾸어? 야, 이렇게 형직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피눈물보다 지현이야! 너 뭐야? 너 지금 월동 준비하는 거야? 어, 이거 겨울용 수건 이렇게 쪄는 거야? 너 흔들어자. 아, 내가 알았어. 실컷 한번 흔들어줄게. 명훈이 가만 있어야 돼. 자, 실컷 한번 흔들어줄게. 명훈이 가만 있어. 실컷 한번 흔들어줄게. 가만 있어, 명훈. 가만 있어. 실컷 내가 흔들어줄게. 실컷. 아, 나 참 이거 키도 조그맣게 진짜 까부네. 이거 키만 보면 완전 체육만하고 밥셉인데 내가 체육만처럼 네 킥으로 한 대 때려? 이거 한번 쌍코피 한번 흘려볼래? 잠깐만, 이거 니 킥으로 때리면 이거 하이킥으로 맞겠지? 그냥 들어가자. 반장님, 오늘 이 봉하고 글러브는 왜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 예. 이 봉이 예. 아, 주먹보다 빠르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 자, 봉이 주먹보다 빠르다는 걸, 주먹보다 이렇게 빠르다는 걸, 봉이 주먹보다 빠르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 샷! 샷! 우리네 알았어. 너 좋았어. 너. 네. 내가 예. 봉이 대강하고 주먹으로 내가 닦아. 이걸 집으려고. 뭘 몰라. 여기 숨겨 놓고 닦았는데. 반장님, 어. 저보다 이 등치가 큰 사람이 태클로 공격을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됩니까? 바로 태클로 공격 들어온다? 네. 자, 가볍게 빠져나올 수 있어. 네. 어, 태클로 공격 들어온다. 바로 야. 자, 야. 같이. 예. 어, 이번엔 말이야. 예. 어, 네가 한번 제대로 한번. 예. 어, 막아봐. 어, 내가 한번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예. 한번 막아봐. 예. 어, 네가 제대로. 예. 너 준비 됐지? 예, 준비 됐습니다. 32조 원에 육박하는 저희 DMC 그룹을 지원해 주신 예비 신입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최종 면접을 위해서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전 이 회사를 세우기에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그렇지.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얼쑤야.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이 회사의 대표 육봉달입니다. 육봉달 회장님이십니다. 면접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16번 브라자씨. 예, 16번 브라자입니다. 아,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누가 예. 지어주셨습니까? C컵이 지어주셨습니다. C컵? 예, 어, 그래서 예. 그런지 자네 사는 곳이 아주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미국 어디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대도시
스키다시에서 살다 왔습니다. 스키다시! 아주 그 스키다시라면 밑반찬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텍사스주에는 수다로 유명한 도시, 이다도시도 있습니다. 이 개인 자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네 사는 곳이 어디야?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저는 세계적인 건축가 리모델링 씨가 지은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구만. 나도 뭐 내 자랑 같진 않지만 말이야. 나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건축가 재개발 씨가 지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네. 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건축 자재로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검은 비닐 봉지를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비료 포대로 마무리를 했어. 채광 효과가 아주 그만이야. 맨손으로 북경어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이미고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나 육봉대는 세계적인 일본인 건축가 노가다 씨가 지은 공사판에 살고 있지.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자네 취미가 뭐야? 제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불후의 명곡 그래. 캔디가 부른 H.O.T라는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구만. 예. 나는 발라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네는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여자라는 가수가 부른 넌 이승기니까라는 무척 좋아해요.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너는 이승기니까 너는 이승기니까 난 그런 노래보다 요즘 어머니가 부른 G.O.D께라는 노래가 정말 좋아. 아 그래요? G.O.D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는 짜장면이 싫다고. 왜 그러세요? 쟁반 짜장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자네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말이야. 무엇보다도 남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어야 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봐. 안녕하세요. 지문어입니다. 똑같아! 도저히 공간이 안 가는데 이거. 예. 저 좀 있으면 시집 가요. 오, 이거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헷갈리겠는걸요. 나도 뭐 개인기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 밥 내려서 내가 하나 보여주겠네.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회창입니다. 똑똑해. 노래방 오니까 너무 좋다. 예, 형님. 예, 형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노래방에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 어? 마이크 하나밖에 없네? 어? 마이크 하나 여기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시죠. 이게 뭐야, 이 녀석아. 지저분하게? 예, 예. 인생 캡 있습니다. 씨, 이거 노래 부르세요. 무슨 아줌마니, 너? 어? 야. 나부터 노래 한 곡 때릴게. 예, 형님. 노래 한 곡 하십시오, 형님. 눈물잔? 눈물잔. 자, 눈물잔. 어? 눈물잔. 예. 눈물잔 신청해라. 자, 시작! 예, 깨라. 예.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네요. 강청님 빌려간 거 돈 갚았대요? 그때 나. 야, 나 기계 아저씨 둘. 너무. 얼마 빌렸대? 나 8만원 빌려줬어. 야, 나도 5만원 빌려. 그거, 그거. 경청을 하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나 물어보지 마, 이제. 자, 노래 듣자. 다시 간다. 할람 제대로 해.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네요. 그대 나를 너무 많이 닮았죠. 야! 아, 경청만 하란 말이야. 니들이 부르던지 음료 줘봐. 아, 다 마셨습니다. 니거 줘봐. 저 없어요. 니거 줘봐. 아까 여기 있었잖아. 아니에요. 줘봐 이제 아시나. 없어요. 야, 이거. 아유 그 담뱃재 넣은 건데.
얘들 말이야. 이 옆에 서 있는 게 이게 뭔지 알아? 어? 카메라네요, 카메라. 오, 되게 비싸겠다. 캠코더라는 거야, 얘들아? 어, 이게 캠코더예요? 이게 막 92개월 할부로 산 거 아니야? 어? 와, 직접 산 건데? 어? 와, 형님이요? 야, 야, 직접 산 거지? 네, 이거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틀어놨어, 이렇게 노래 많이 찍으려고? 어? 야, 노래 빠른 거 하나 틀어봐. 예, 예, 야, 예. 야, 야, 시작! 왜 이러냐, 이거? 들어서 어? 아, 개발, 개발. 야, 야, 앞에서, 야, 야. 이걸로, 이걸로. 야, 야. 야, 야.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가서 그래, 술 한잔 이렇게 딱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좋은 차 왔어요? 너 뭐하는 녀석이야? 아, 가봐 아, 나 오케이 가봐 막둥이 자식 막둥! 막둥! 나쁜 녀석 눈을 떠 서둘러 박정희, 박정희! 박정아! 어떻게 와? 특종입니다. 또 특종이야. 예. 얘기해봐.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유명하신 분들이지.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요. 세계 공연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전용 차가 있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래. 세계 공연 다니는데 무슨 자동차를 타, 비행기 타야지. 그게 있더라니까요. 아 우길 걸 우겨. 맞습니다. 저쪽에 가면요. 하모니카라고요.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하모니카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세계 공연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차가 하모니카야? 그게 하모니카냐? 그럼 미국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차는 아메리카냐? 아메리카야? 어? 아 그럼 조은이 있는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차는 축하 축하야? 축하 축하야? 어? 잘 들어. 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 나이트를 갔어. 내가 계속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할 때 여자가 왔어. 여자인데 여자가 옷 입을 때 자기는 나지밖에 안 입는데 무슨 나지 입어요? 여자가 막 뒷바라지요. 이건 토대가 아니야, 아저씨. 너 무슨 나지 입어? 니꼬라지. 국장님은? 피자라지. 어머 우리 꼬라지. 초라해요.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국장님. 제발 좀 진지해줘. 제가요. 제대로 된 특종 하나 또 잡아왔습니다. 정말이야. 예. 한번 믿어보지. 예. 얘기해봐. 사람이 보통 때를 밀고 나면 이때가 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번 때를 밀고 나면 시원해지지. 이게요. 계속해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뭐 즐겨 다니고 밀어도 밀어도 계속 나와. 그게 있더라니까요. 어, 우길 걸 우지 우겨. 저쪽에 가면요. 시시때때라고요.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시시때때가 밀어도 밀어도 계속 나오는 때가 시시때때냐? 그게 시시때때야? 그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만 나오는 때는 점심때냐? 점심때야? 국장님, 그러면요 이렇게 서로 때를 밀어주는 사이는 조또마 때 구다 사이네요? 욕하는 것 같아.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또 나이트를 갔어. 내가 또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할 때 여자가 왔어. 여자인데 여자가 취미가 난을 기는데 그래서 무슨 난 길러요? 여자가 막 어맹난이요.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너 무슨 난 길러? 이태란, 국장님은? 허영난. 어머, 이재수의 난. 자, 나를 믿고 저기까지만 가자. 자, 나를 믿고 가라. 자, 나를 믿고 나를 때려라! 누구세요? 어머, 제대로. 안녕하세요. 종합예술인 안영미, 강민.
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일상 속으로 고고! 고고! 아침 조회 시간을 빌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에이. 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미야! 어표! 안 되겠다. 천명이 쓰러져도 이 말을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자, 이 장면을 9시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뉴스 속으로 고고! 고고! 안녕하십니까, 뉴스9입니다. 조회 시간에 무분별하게 긴 설교로 인해 여학생 강 모양이 쓰러지고 강 모양을 구하려던 안 씨가 그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강유미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정을 자랑하는 정화여고. 그러나 학생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환장하죠! 우리 교정 선생님만 그래요. 짱나! 운동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실내 환장만이 당시에 참혹했던 관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 애들을 잡아도 유보수지. 우리 애가 고사... 주민들의 반응도 이와 일치합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경순 가정학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인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늘에서 그냥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중동지역 학생들도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나가 있는 강유미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미 기자! 네, 됐습니다. 강유미 기자! 네, 위성 상태가 보이지 못한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강유미 기자! 네,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미입니다. 이곳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강유미 기자. 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의 분노와 함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시 보호할 것입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 지금 학부모들의 가슴엔 까맣게 먹여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유미였습니다. 아빠, 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집에 오는데 한 외국인이 저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외국인이 너에게 길을 물어봤다는 건 널 한국 사람으로 봤단 얘긴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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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저 내일 3대3 미팅 나가요. 네가 3대3 미팅을 나간다는 뜻은 저쪽 3명 중에 한 명은 피를 본다는 얘긴데. 아빠, 근데 제가 미팅 나가면
아빠, 근데 제가 미팅 나가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기뻐할까요? 미팅 나가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면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해라. 바빠서 먼저 갈게요. 아빠, 전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겼어요. 뭔데? 제가 학원에서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한 여학생이 제 우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그 여학생이 얼마나 버티든. 아빠, 장난치지 마세요. 정말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요. 제가 그 여학생 가방에 제 전화번호를 넣어놨어요. 이제 곧 전화가 올 거예요. 어쩐지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라. 너 고소당했다. 아빠, 저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언젠간 누군가가 제 우산으로 들어오겠죠? 아마 사람은 아닐게야. 얘들아, 준비됐지? 밖에 나가자. 왜요? 우리 오늘 가족 사진 찍는다. 아빠, 가족 사진 왜 찍어요? 우리 사진을 대문에 붙여놓으면 도둑이 안 들어와. 편한 주말 되셨습니다. 이런 편한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야외에 나가서 사진이라도 한컷 찍어보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라는 거,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즐거운 거죠. 그게 가족이니까요. 이야, 역시 아빠 말을 들으니까 얼른 사진 찍고 싶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면도하고 올게요. 둘째야, 면도라니. 넌 화장을 해야지. 그래, 둘째야. 너 은근슬쩍 네 턱 밑에 나는 털을 수염으로 오해하고 면도하려고 그러는데 넌 소녀다. 죽을 아직도 안 먹었어. 죽 먹으라니까. 못 먹겠어, 아파. 아이고, 어떡해. 우리 인규 아파가지고 이 할미가 이 친구 데려왔어, 덕분이야. 강아지다. 와, 예쁘다. 아이고야, 나는 너 아프니까 애미한테 편지 써야겠다. 아이고야, 아이고, 애가 아파서 어쩌나. 애미야, 오랜만이다. 잘 있었냐? 인규라, 나는 네 덕에 개털이다. 개털 됐다. 10원도 없어. 덤부채! 덤부채! 뭐야? 개털 날려. 야, 이 녀석아, 조용히 해봐. 진짜 난리네. 뽑지 마, 불쌍하잖아. 연기를 잘한다. 어, 그래. 맞아 써야지. 인규가 많이 아프다. 언능 시골로 내려와서 인규랑 애미랑 나랑 다 같이 똥 싼다. 똥 싸자. 원상으로 싸는 거야. 편지를 닦아줄게. 야, 이놈아. 어? 편지 쓰잖아. 야! 우리 엄마가 인기랑 나눠 먹으라고 이거 통닭 사줬어. 통닭. 인기야, 이거 통닭 먹어자. 야, 이 녀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인기 지금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도 못 먹고 있는데 통닭을 앞에 내밀면 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니? 먹고 싶은데. 우리 인규 통닭도 못 먹을 만큼 그렇게 아파. 몹쓸병에 걸렸어.
우리끼리 먹자. 그래 그래 그래. 어디 다리가 아파. 넌 아파. 난 다 났는데. 넌 아파. 맛있지? 아까 욕심쟁이. 뭐 근데 예전에 할머니. 지금 뭐 했냐? 뼈 버렸지. 할머니. 할머니 같이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연간 손실이 9조 원에 이르고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했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되냐? 다음부터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 명심해. 행기야. 어? 대구가 생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싸가지도 없다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청산할 줄을 해봐.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저 좀 숨겨주세요. 왜, 왜, 왜? 저 어떤 아저씨가 저 잡으러 숨어, 숨어. 빨리, 일단 숨어. 이쪽으로 숨어. 일단 숨어. 아, 힘들어. 숨어. 숨어. 아, 숨어. 아, 이놈의 자식 어디 있는 거야? 네. 이놈의 자식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오늘. 잡히면은 내가 그냥 멱살 잡으러 해버릴 거야, 이놈. 아니, 경비 아저씨.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갔네? 어? 아, 왜 누굴 잡는 거야? 이거 거꾸리 빠박이 이놈 어디 가고, 이거? 빠박이 왜? 어? 우리 집 앞에다 이거 노상방뇨라고 또 노상방뇨를 여기 노상방뇨를 아 저 안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멱살잡이로 아주 아 멱살잡이 잡아 멱살잡이로 잡아 이놈의 자식 따라 나와 노상방뇨를 이 녀석아. 아이고 왜 멱살 잡는데 이게. 아이고 시앙 할머니 나 안 아프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다. 와 이제 다 났어? 다 났어. 야, 이거 그럴 줄 알고 이 할미가 너 아픈 동안 내가 이 놀이기구 하나 내가 왜 미끄럼틀 나 타고 놀아야지. 그래. 미끄럼틀와 그거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타는데? 그거는 부드럽게 타는 거야. 어떻게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오늘은 집안에 꼭 하나씩은 필요하죠. 가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누가 먼저 가훈에 대해서 얘기할까? 선생님! 경준이부터 하자. 선생님! 그래, 우리 집 가훈. 그렇지. 본인은 옥장군이야. 아유, 그래, 옥장군이 나오셨어요. 옥장군이 나왔어.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옥장군님, 아니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오늘의 주제에 맞게 입고 온 거야. 에? 뭐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가 가훈 아닌가? 에?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구만. 오늘 주제가 가훈이에요. 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훈으로 바꿔. 뭘 바꿔요? 아니 옥장군님은 가훈 없어요? 본인도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어. 아 그래요? 우리 집 가훈은 옥장군님 가훈은 뭐예요? 친구를 믿지 마라. 친구야, 지금쯤 TV를 보고 있겠구나. 친구야, 우리 12월 달에 영원히 함께 하기로 맹세했잖아. 친구야, 너 요즘 주식 많이 올랐더라. 본인은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만. 뭔 소리야 이거. 절로 좀 겨 들어가. 왜 자꾸 겨 나가지고 말이야. 아, 오, 절로 들어가야 되나. 아유, 반가웠어요. 아, 멋진 블랙 코미디였는데. 한동안 경배 아저씨. 그 뭐 가훈하면 말이요. 우리 집 가훈이 아주 기가 막히지. 어? 아유 아저씨네 가훈 뭐 뻔하죠.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이거죠 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까이 거 대충이야 지금 뭐. 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충 그까이 거요. 왜요 오네. 아유 아저씨. 아저씨 무슨 가훈이 뭔지는 알아요. 아유 뭐 가훈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뭐 근면 사랑 뭐 성실 뭐 이딴 거 그냥 뭐 글씨 그냥 쩍쩍 써가지고 액자에 그냥 껴놓은 다음에 어허. 날이면 날마다 그냥 술 처먹고 들어와서 그거 때려부시면 끝나는 거 그냥 이놈의 그냥 못 따르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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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안이 의심스러워요. 뭔 얘기야 그게? 뭔 소리? 참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아? 어허? 저 시골에서 말이야. 우리 집이 동물농장 그거 하는지. 그 노래 이거 있잖아, 동물농장 그 노래. 네. 그것도 우리 농장 와가지고 다 작사 작곡 다 하고 한 거요. 아저씨네 농장에서 동물농장을 어떻게 해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끄끄끄! 마루 밑에는 누렁이. 대충! 총! 대충! 총! 아유, 아유, 일어나세요. 아, 니가 또 서울 첫놈들이고 노래방에서 시컷 불러줘 끼겠구먼, 이거. 아유, 들어가세요. 정신없어. 선생님! 어, 그래. 선생님! 선생님! 어, 그래, 반가워. 아니, 넌 한국 아니니? 전 한국 아니래요! 아니, 그럼 넌 누구야? 전 그냥 한국 아니라 동막골 마을 청년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아, 선생님요. 봉구 친구 한구. 저희 집 가훈은 서울 가서 성공하자거든요. 어허. 저는 시인으로 성공할 길이에요. 시인으로. 제가 선생님한테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어, 만의 한용근 선생님의 님의 침묵. 어디 한번 읽어볼까? 제목 님의 침묵. 님의 주둥아리를 꽉 재물고 얌전히 찌그러져 있기. 님은 갔습니다. 자, 갔나? 아, 사랑하는 나예님은 갔습니다. 아, 갔나?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자들이 빠지게 만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 모습이 대뜻보니 모닝이 빠지잖소.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질가를 댕기다 보면 언젠가 만나주이 돼. 안 만나주면 내 마음 많이 아파. 야, 이거 따라하네, 이거. 야. 많이 따라하네. 아유, 그래. 우찔이 따라하나. 아유, 그 사투리라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느낌이. 아유. 이게 서울 사람들도 사투리 쓰던데요, 뭐. 무슨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를. 에이, 써요? 서울 사람 사투리 쓴 거 봤어요. 내가 그래서 서울 사투리로 내가 바꿔왔어요. 시를? 네. 알았어요. 제목, 님의 침묵. 님아, 잠수 탔어염. 님은 갔습니다. 님아, 왜 연락 탔삼? 아, 사랑하는 나예님은 갔습니다. 헐. 아유,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비속어로 쓰고 들어가세요. 선생님요. 왜? 질. 많이 질. 아유, 됐어요. 백. 선생님. 어, 그래. 전국 1등 유상무. 쌤, 이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은요, 가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제가 오다가 어떤 집을 봤는데 그 집 가훈이 가화만사성이더라고요. 아유, 좋네요. 아빠 바람 났더만. 니들 표정이 왜 이러니? 안 웃기면 웃지 마. 어차피 내 개그는 강남 8학군 1등급 애들만 웃으니까. 근데 이걸 웃잖아? 걔네가 대콘을 보려나? 다 함께 한번 크게 외쳐주죠. 외쳐주죠, 정말. 선생님. 아유, 그래, 영준아. 저희 집 가훈은요. 선생님. 안녕?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예요. 원, 투!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문화의 기운 솟아나요. 비레롱! 오늘도 역시 포토미디어 시간이에요. 두 연예인의 얼굴을 반씩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제니퍼 마음대로! 비레롱! 비레롱! 와우! 우리 최고의 입담꾼이죠? 우리 김재동 씨와 방송에서 김재동 씨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송윤아 씨를 섞어볼 거예요. 섞어볼까요? 휘릭 뽕! 퓨전! 예라롱! 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의 주제가 가훈이에요. 의외로 저희 제니퍼 집안의 가훈은요, 남자답게 살자예요. 아, 제가 이래봬도 예비군 4년 차거든요. 제가 군 생활에 있었던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재수없어! 부대 온 걸 환영한다. 재수! 재수! 좋다. 첫 번째 훈련 들어가겠다. 첫 번째 훈련 수화 요령이다. 수화 요령. 서둘러! 움직여 쓴다. 누구냐 넌? 이병! 제니퍼. 잘했다. 감사합니다. 좋다. 다음은 총검술 훈련이다. 총검술. 예. 제니퍼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좋다. 총검술 실시! 실시! 제니퍼. I don't know. I don't know. 프리릭. 퐁. 티유천 좌우로 정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선, 교선도! 군대가 장난입니까? 이병! 이병! 제니퍼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 제대를 명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 투! 아침에도 제니퍼와 함께하면 자주 국방 문제 없어. 결혼! 제수! 아우, 애란 나 저분한 것들. 난 너희들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캐스팅 매니저 강주희야. 아우, 이런 럭셔리한 봉스러 스쿨에 너같이 질 떨어진 중국산 땅콩이 숨어있을 줄이야. 하지만 네 아내도 다니엘 행위만큼 젠틀한 그런 젠틀한 매력이 숨어있어. 어. 그걸 한번 끄집어내봐. 매력 없어. 아니야. 어떤 럭셔리한 고급스러운 그걸 한번 끄집어내봐. 매력 없어. 아니야. 그런 매력 럭셔리함 럭셔리함. 이면식 일생. 날 불렀는데. 어우, 너무나 도태된 얼굴이야. 어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그래. 어, 섹시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소지섭을 한번 끄집어내봐. 오. 소지섭? 땅 못하네. 아니야, 너도 꽃미남이 될 수 있어. 더블 S 억장군. 그래, 꽃미남을 한번 끄집어내봐. 어. 꽃미남? 소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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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지섭? 아!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 욕 먹을래 아니면 나랑 뽀뽀할래? 커피 커피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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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유, 그래, 경준아. 선생님, 저 이제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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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 패션은 뭐니? 하하이! 선생님께 또 뭘 보내시는구나. 이게 바로 최신 유행은 판관 포청션 패션 아닙니까? 이 정도는 입어줘야 포청천 주제곡을 부를 수 있거든요. 아이 뽀유 뽀 뽀지지 아이 뽀유 뽀 뽀지지 야야야야 누가 마지막에 뽕찌찌래? 뽕찌찌는 찌찌뽕을 부른 암호야. 선생님 이 포청천 스페셜 때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그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판결을 위해서 이마에 조승달을 붙인 정도의 센스 찌 야야야야야야! 너희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말이야 무서운 친구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친구 당장 불러볼까? 무서운 친구 누군데? 전주! 하얀장 뚫어져! 하얀장 뚫어져! 하얀장 찍어봐! 광고링 찡찡 쭉쭉 나가 내꺼 쭉쭉 동남아 한류 옆을 꽝꽝 다 들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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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파 다 들려 좋았어 링파 찡찡 아 뭐야 신발 끌라 신발 끌라 신발 신발 갈라파워 但是 원래 앙포링퐁 没有啊 원곡 링퐁파이저이 싱몽러이 모르지 오케이 연락했어 잘했잖아 잘했잖아 저희 집에도 가훈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훈? 우리 집 가훈이 뭐냐면요. 어.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 나는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라고요. 넌 충실해. 선생님.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집안 가사를 돕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아마 지금까지 이런 아르바이트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뭐... 슈퍼의 병팔기예요. 형님 보세요. 병팔기. 콜라병 30원, 어휴. 소주병 20원, 어휴. 사이다병 역시 30원. 하지만 이런 병들 다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왠지 아세요? 왜? 바로 딸모트 주스병이 150원이니까. 아이고, 옛날 생각을 난다.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요. 아니, 왜? 아무래도 오늘 엄마한테 죽을 것 같아요. 어? 아니, 왜? 실은 이 딸모트 주스병, 우리 집 물병이에요! 보리차 냄새가 나요! 아니, 예. 이런 냄새, 선생님! 아, 보리차. 깔라바웃! 선생님!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제 차례, 제 차례. 이제 네 순서야! 네. 얘기해! 선생님, 저희 집 가훈은요. 자연분만 모유수유 자연분만 모유수유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찍으소서 도장 이혼 사절 말씀. 말씀 주제는 만능 에너레이너 감자 선생님에 대해 전합니다. 감자 선생님. 그는 온몸을 갈기갈기 찢고 프렌치 후라이가 되어 케찹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햄버거를 유혹하사 세트 메뉴로 완성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좀 찌그러지면 불량 감자라며 그를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용히 머리에 이쑤시개를 꽂으사 끝내 휴게소 통감자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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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아이고 문제야. 150원. 뭐 병을 씹어먹으란 얘기냐? 자,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시간. 명상. 새로운 기회. 명상의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요. 자, 손을 단전으로 모으고 단전으로 허리띠를 풉니다. 허리띠. 자, 이제부터 천국의 문으로 가까이 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천국의 문으로 가. 천국의 문으로 갑니다. 갑니다. 이 소리. 갑니다. 기차 소리군요. 압력밥솥 밥 다 된 소리입니다.